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는 30일부터는 20대 국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19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앞으로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갈 계획인지 진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의창에서 고배를 마신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원직인 대학 교수로 돌아갑니다. 박 의원은 오는 9월 2학기부터 창원대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교수로 학생들 앞에 설 예정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애들한테 미래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좋죠. 창원 성산에서 낙선한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이 일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로 복귀합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는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차기 선거 출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회사로 돌아가야죠, 다시. 법인체 회사에 가서 창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원 마산회원에서 4선에 실패한 안홍준 의원은 새누리당 차기 대권 후보 추대 작업 등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해을 김태호 의원은 다음 달 중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날 예정입니다. 밀양 창녕 하마의령의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은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지역구 챙기기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기본 활동은 이제 일주일에 한 2, 3일은 4개 시군을 계속 주민들 만나면서 지역 활동하고 공약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고. 산청함양 거창합천의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당분간 서울 자택과 지역구를 오가며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